안녕하세요, 살리트입니다. 요즘 카타르 월드컵 열기가 한창이죠. 저도 오랜만에 2002년 월드컵 이후로 열정적으로 축구를 응원했던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16강에서 탈락은 했지만 그래도 우리 선수들 너무 자랑스럽고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 축구 열기가 한창인 만큼 축구 선수들에 대한 관심도 정말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빠르게 우리나라 해외 축구 스타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알아보는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축구 선수분들이 패션에 관심도 많고 옷도 잘 입거든요. 꿀 아이템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 영상 주목해주세요. 첫 번째로 알아볼 선수는 우리들의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의 패션을 알아볼 텐데요. 손흥민 선수가 패션에도 관심이 많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손흥민 선수의 패션을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키와 스펙을 말씀드리면 183에 77kg입니다. 첫 번째 코디는 버버리의 모헤어 가디건과 와이드 슬랙스 아디다스 슈퍼스타를 매치한 모습입니다. 패턴만 보더라도 버버리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가격대를 알아봤더니 무려 195만원입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버버리 앰버서더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버버리 제품들을 많이 착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손흥민 선수의 주급이 약 3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검소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발 같은 경우엔 아디다스 슈퍼스타를 자주 착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제품 저랑 똑같이 있는데 저랑 커플 신발입니다. 다음 손흥민 선수의 공항 패션인데요. 화이트 컬러의 팬츠와 상의는 자크미스의 클싱 자켓을 매치한 모습입니다. 딱 요런 느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로고가 보이진 않지만 고급스러워 보이는 옷. 자크미스가 로고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색감이나 디자인에 집중을 하는 브랜드거든요. 가격은 94만원대, 이너 같은 경우엔 49만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대가 생각보다 높긴 하지만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아이템이라 생각이 되고요. 신발 같은 경우엔 아디다스의 시티 마라톤 제품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11만원대.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가장 잘 어울리는 패션이라고 한다면 셔츠의 치노 팬츠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손흥민 선수의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인데 화이트 컬러의 셔츠와 카키 컬러의 치노 팬츠를 매치한 모습인데 너무 깔끔하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명품 옷을 입었을 때도 매력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입었을 때가 훨씬 더 저는 예쁘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미니티를 입었을 때도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또 다른 공항 패션을 보시면 슈프림과 버버리 콜라보레이션한 핑크 컬러의 코트를 매치한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컬러감을 많이 매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옛날 사진이긴 하지만 드리스 반도트의 코트를 너무 멋지게 소화하셔서 준비를 해봤고요. 신발 같은 경우엔 발렌시아가의 트리플 S 제품인 것 같습니다. 드리스 반도트의 코트 같은 경우엔 190만원대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 퍼스널 쇼퍼를 두고 쇼핑을 한다는 그만큼 옷에 대해서 진짜 진심이고 관심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코디 평상시 사복 패션인데 첫 번째 사진은 가죽 소재의 코트입니다. 리버시블로 입을 수 있는 제품인데 가격이 무려 1200만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멋스럽게 잘 소화를 하신 것 같고요. 와이드 슬랙스와 반스 어센틱을 매치해서 깔끔하게 코트를 했죠. 명품과 스니커즈의 아이템들을 적절히 믹스를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 사진도 코트 버버리 제품을 착용을 했고요. 이 제품은 279만원입니다. 깔끔한 슬랙스와 스니커즈로 마무리한 코디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공항 패션에서 깔끔하게 코디한 사진이죠. 요 사복 패션이 가격이 굉장히 상당합니다. 노스 세븐이라고 손흥민 선수의 브랜드고요. 바지 같은 경우에 CK의 데님 팬츠를 매치했고 신발은 오트리 제품을 착용을 했지만 시계를 가만 자세히 보시면은 파텍 필립의 노틀러스 제품이거든요. 무려 가격이 2억대 고가한다고 합니다. 청바지에 힌트이지만 시계가 다 있다. 지금 입으신 것처럼 살짝 여유 있는 데님 팬츠 매치한 거 너무 잘 입으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손흥민 선수가 화보 촬영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엘르부터 버버리 화보 촬영한 것도 있었고요. 젠틀몬스터에서도 화보 촬영을 진행을 했죠. 하이엔드 스타일도 잘 어울리는 우리의 손흥민입니다. 이 타이트한 터틀넥 키와 비율이 좋지 않으면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역시 손흥민 선수가 소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와이드 슬랙스 매치한 것도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번 월드컵이 끝나고 가장 이슈가 됐던 바로 조규성 선수입니다. 월드컵 전에는 인스타 팔로워 수가 한 2만 명 정도였는데 월드컵이 나오고 난 뒤에 210만 명 이상으로 떡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에 못지않게 외모도 굉장히 출중하십니다. 키가 무려 188cm에 연봉도 거의 7, 8억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조규성 선수가 평상시에 사복 패션이 남친룩으로 캐주얼하게 너무 잘 입어서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사진은 야상과 와이드 청바지 슈퍼스타를 매치한 캐주얼한 코디인데요. 모자 같은 경우에 가격은 5만원대 형성이 되어 있었고 머플러 같은 경우엔 도르트문트의 펜 머플러인데 35,000원입니다. 요게 아마 품절인 것 같더라고요. 신발 같은 경우엔 아디다스 슈퍼스타 제품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34만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와, 슈퍼스타 떡상하는 거 아니야? 야상 같은 경우엔 정확하진 않지만 코드그라피의 야상이지 않나. 소매 부분에 잡힌 이런 핀턱이나 후드가 레이어드 되어 있는 야상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가격은 9만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코드그라피 야상 같은 경우엔 저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제품이죠. 그리고 맥커트와 크로스백 볼캡을 매치한 코디도 화제가 되었는데요. 굉장히 깔끔한 남친룩이라서 너무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모자 같은 경우에 팔라스 제품이고요. 가격은 18만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피자 모양의 그린 컬러 딱 포인트를 주는 이 센스까지 평상시에 패션이 관심이 많지 않을까. 다음 사진도 보시면은 메종민네드의 구스다운 점퍼와 비니, 후드를 뒤집어써서 스트릿하게 연출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 제품도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제품이에요. 이쯤 되면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조기성님이 우리 유튜브를 한 번쯤은 보시지 않았을까. 안 보셨으면 언젠가 볼 수 있도록 열심히 제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사진을 보시면 셔츠를 아우터로 매치하고 헤리티지 플러스의 볼캡을 매치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큰 피지컬과 훈훈한 얼굴로 내년에는 패션 브랜드 모델로 많이 활동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축구선수는 우리들의 축구선수 황희찬 선수의 코디입니다. 이번 포르투갈전에 역전골로 영웅이 되었고요. 그때 당시에 패션 유튜버분들과 같이 월드컵을 보고 있었는데 박수치면서 안고이 환호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급 같은 경우에 제가 알아봤지만 1억 이상.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화이트 컬러의 패딩과 카키 컬러의 카고 팬츠, 신발은 조던 트래비스 스캇을 매치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신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만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아이템을 매치한 것 자체가 패션에 관심이 없으면은 이 정도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목걸이는 진주나 실버 소재의 목걸이를 많이 착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 캐나다 구스의 익스페디션 파카 제품을 매치하고 계시고요. 가격은 260만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터틀넥과 블랙진과 매치해서 굉장히 스트릿하게 잘 입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반바지와 피그먼트 맨투맨과 버킷헷을 매치해서 스트릿한 코디를 완성을 했습니다. 신발 같은 경우가 조던 1 로우 SE 라이트 스모크 제품인데요. 가격은 23만원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버킷헷의 레드 컬러에 깔맞춤한 것도 패션의 센스가 보이는 부분이지 않나. 제가 딱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시계였습니다. 리차드 밀의 시계로 평상시에 황희찬 선수님께서 많이 착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가격은 다이아가 박혀있는 버전이기 때문에 3억 이상도 하지 않을까. 리차드 밀 시계 같은 경우에 돈이 있어도 구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황희찬 선수의 데일리 코디를 보시면 와이드한 이런 스트릿한 느낌의 바지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조던 제품들도 많이 소장하고 계신 걸로 보이고 티셔츠 같은 경우엔 지방시의 엠브로이드 제품을 착용한 걸로 보입니다. 애플 헤드셋으로 스트릿한 룩에 포인트를 주셨죠. 그리고 화제가 됐던 옷이죠. 경기 중에 옷을 벗으며 나왔던 이 찌찌나시. 과연 요거는 어떤 제품이냐. 의류로 입는 느낌이 아니라 웨어러블 기기인 EPTS로 트래킹이 가능한 조끼예요. 얼마나 돌아다 얼마나 패스를 했냐 이런 데이터들을 알려줄 수 있는 최첨단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품이 과연 얼마일까. 국가대표가 착용할 정도면은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800만원대에서 1000만원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역대급 데뷔골을 기가 막히게 넣으셨죠. 백승원 선수님께서 중거리 슛 시속 86km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백승호 선수님께서도 평상시 사복 패션을 굉장히 잘 입으시더라고요. 주급은 4천만원. 평상시에 패션을 보시면 우영미 코트와 우영미 볼캡을 매치한 모습이고요. 바지는 카키 와이드 팬츠로 포인트를 준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분들은 허벅지들이 있기 때문에 와이드 핏을 많이 입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이런 룩들이 더 잘 어울리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와이드한 실루엣과 모자와 코트 제품을 우영미로 통일한다는 거. 우영미를 진짜 좋아하지 않으면 힘든 거거든요. 타버 패션을 보시면 조던 원 레트로 하이 루키 오브 더 이어 제품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70만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다음 보여드릴 선수는 정우영 선수입니다. 작은 정우영이라고 불리는 선수이고요. 우리나라 기대주로 이번 월드컵에서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셨고요. 평상시의 스타일은 캐주얼하면서 스트릿한 룩을 즐겨 입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 코디는 패딩 베스트를 착용한 모습이고요. 나이키 ACG 서머핏 베스트 블랙 제품을 착용하고 계십니다. 44만원대 형성이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바지도 마찬가지로 살짝 와이드한 나일론 팬츠를 매치한 모습으로 보였어요. 축구선수 느낌도 나면서 스트릿한 룩을 믹스하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두 번째 사진도 보시면 신발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나이키와 벤 엔젤리스 SB 덩크 제품을 착용한 모습이고요. 가격은 130만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가디건 톰브라운 제품을 착용하고 계시고요. 100만원 이상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평상시에 스트릿하면서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제품들을 많이 착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역시나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활동하고 계신데 연봉은 7억대 정도로 나왔습니다. 더욱더 높은 곳에 올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이승우 선수이죠. K리그 수원 FC에서 계약을 체결했고요. 실력과 스타성이 확실한 선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다른 축구선수분들에 비해서는 작은 체구를 가지고 있어요. 저랑 아마 비슷한 체형이지 않을까. 첫 번째 사진은 노에베 맨투맨을 매치하고 스냅백을 매치한 코디이고요. 꾸러기 느낌의 코디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 사진도 보시면 모자는 뉴에라 제품이고요. 이너티 같은 경우에 지방시 로고가 보여서 지방시의 제품을 많이 착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축구선수분들이 화보 촬영을 보그에서 진행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화려하고 남성적이 잘 입었습니다. 황희찬 선수의 코디를 보시면은 발렌시아가
스튜어더 제품을 착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톰포드 제품과 구찌 제품을 레이어드해서 섹시하고 남성적인 느낌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김민재 선수님께서도 팔짱을 껴서 화보 촬영을 한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김승윤님께서도 이번에 정말 좋은 활약을 많이 보여주셨고요. 스트릿하게 입었을 때 외모와 느낌과 너무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자켓 같은 경우는 프라다 제품이고요. 신발은 알렉산더 맥퀸, 팔찌는 생노랑 제품을 착용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해외 축구 선수분들의 패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호날두 대신 우리의 형이라고 불리는 분이죠. 바로 네이마르인데요. 사복 패션도 많이 이슈가 되고요. 축구 실력도 나날이 성장을 하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핫한 선수이지 않나. 네이마르 선수가 연봉이 600억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클라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평상시의 패션도 럭셔리 그 자체인데요. 공항 패션을 보시면은 광택감이 있는 실크 소재의 수트를 많이 입으시면서 루이비통의 가방을 많이 착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데리로 가볍게 입을 때는 오프화이트나 구찌 제품들을 많이 착용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팬티처럼 로고가 보이는 이런 제품을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프랭키 대용이라는 축구 선수를 가장 대표하는 잘생긴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봉이 아마 200억 정도 되지 않나 라는 이 서치 결과가 있습니다. 평소에 남친룩 느낌으로도 입으시고 스트릿하게도 잘 입으시는데요. 디올의 스웨셔츠를 매치해서 카키컬레 카고 팬츠를 매치한 모습이고 깔끔하지만 맨투맨 가격은 120만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나이키, 덩크나 콜라보 제품들을 많이 착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깔끔하게 매치할 때는 니트를 착용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선수는 카마빈가인데요. 축구선수 최초로 명품 브랜드의 런웨이를 섰기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댓글로도 저거 카마빈가 아니야? 이렇게 문의 주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평상시에 스트릿한 느낌으로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나이키 제품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었고 조던과 트래비스카 콜라보 제품도 착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메리칸 스트릿한 룩의 정석이지 않나. 바지도 살짝 내려있고 베기핏스러운 느낌을 많이 착용하는 모습이고요. 레이어드를 많이 활용하시고 컬러감이 있는 제품들을 많이 입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카마빈가님께서도 연봉이 100억대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프레드 자아 같은 경우에도 옷 잘 입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 사진은 데님 셋업을 매치한 모습이고 신발은 보테가 제품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시계도 굉장히 반짝반짝한 느낌이라 힙합 느낌의 감성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 가디건 루이비통 제품을 착용한 모습이고요. 굉장히 화려하지만 가격은 230만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죽 바지와 리고엔스 제품을 착용한 모습까지 그리고 볼드한 액세를 포인트로 준 것까지 진짜 패션 센스가 엄청 좋으신 것 같습니다. 패턴이나 패치, 컬러감이 있는 제품들을 많이 착용해서 스트릿한 룩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인스타 팔로우에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렇게 해서 억소리 나는 축구 선수분들의 패션을 알아보는 컨텐츠를 진행해봤습니다. 월드컵 열기가 활창이 되면서 선수분들의 패션도 관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고요. 우리나라 패션도 조만간 해외에서도 유명해지지 않을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셀럽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이렇게 컨텐츠로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